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의사 박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진료하고 있는 김인숙 원장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숙제, 유산균은 언제 모여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시는데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원장님, 유산균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마디로 한 줄을 답변해 주시면? 아무 때나 드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오늘 테이크홈 메시지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됐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그만 보셔도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듣고 싶으시면 그 후에 이어서 할게요. 네. 네. 그래도 가장 좋은 때라고 하면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굳이 따져보자면 1순위는 아침 공복인데 조건은 아침에 공복에는 유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물을 많이 먹고 유산을 해석시키고 먹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주스나 비타민C, 사과식초 이런 거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은 흡수가 떨어지니까 먹기 전에 먼저 먹든지 안 먹고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 공복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식단 공복은 유산이 좀 더 적을 수 있으니까 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속이 쓰린 분들은 이제 식후 한두 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식후에 먹으면 유산균에 먹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 담즙이나 소화 효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존율이 유산균의 생존율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전, 식중, 식후 유산균 섭취에 따른 유산균의 생존율에 대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Beneficial Microbe라고 하는 저널의 2011년 11월에 실린 논문인데요. 각 균마다의 뭐 생존율이 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한번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균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균, 그다음에 사카로마이시스 보울라디균의 생존율을 식전, 식후 이렇게 드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우선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생존율을 보면 위와 십이지장에서 식전 30분의 생존율이 더 높았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비피더스균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식전 30분에 복용을 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더 좋았고 식후 생존율은 대체로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카로마이시스 보글라디균의 생존율을 보면 식전, 식후 둘 중에서 식전이 더 높기는 하지만 식후에도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복용했을 때 생존율이 또 높았다 이런 결과들을 보여드렸어요. 균주마다 약간 식전, 식후에 대한 생존율이 다르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또 좀 생각해 볼 거는 사실 우리가 먹는 유산균에 락토바실러스만 있거나 비피더스만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결국 처음에 얘기했던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구를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데 20명의 건강한 이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0명은 식전 30분, 10명은 식후 30분에 한 달간 유산균을 복용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 비피더스 균에 대한 내용이고 1번부터 8번까지는 식전 복용을 한 결과이고 9번부터 16번까지는 식후 복용을 한 결과입니다. 식전에도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식후에 고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비피더스 균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락토바실러스 균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 볼 수 있는데 락토바실러스 균은 오히려 식전 복용을 한 경우에 훨씬 생존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봤을 때 균주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있는데 결론을 뭐 좀 선생님이 내려주시자면 어떻게요? 균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식전과 식후에 크게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꾸준히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 복용법이다. 네. 유산균이 산에는 약해서 산을 피해서 복용을 하는 걸 포인트로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유산균 지체들이 있는데 생존율이 좀 높은 형태는 어떤 게 좋을까요? 파우더형, 액상형 이런 것들보다는 캡슐형이나 요거트의 유산균 생존율이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유산균을 언제 먹어야 되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